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16번째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링컨은 1809년대 태어나서 1865년에 56살에 암살이 돼서 사망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은 1860년부터 1865년까지 5년 동안 재직을 하다가 암살이 됐죠. 1860년에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제 남북전쟁이 한참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전쟁이 승리를 하고, 1864년에 두 번째 선거에서도 승리를 해서, 대통령을 중임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대통령이 두 번째로 당선된 1864년에 이듬해인 1865년에 암살이 돼서 죽게 되겠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에 북군을 이끌고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노예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키가 197cm에 아주 거대한 장신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장군 중에서 그랜트 장군 등의 인재를 등용해서 성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랜트 장군은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되죠. 1834년에 25살 때 아주 젊었을 때 일리노이주의 주의원으로 당선이 되겠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미국의 북동쪽에 있는 오대호의 바로 밑에 있는 주가 일리노이 주가 되겠으며, 아주 젊었을 때부터 변호사 출신인 링컨이 정계에 입문을 해서 주의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1846년에 37살 때는 연방의회의 하원의원으로 당선이 되겠고, 1860년에 51살 때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겠습니다. 링컨은 전형적인 기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한테 주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베풀어 줌으로써 나중에 훗날의 성공을 보장받게 되겠습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예를 들어보면은 그는 지지율을 38%나 받았습니다만은 자기보다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지지율 9%의 트럼블이라는 후보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남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38 플러스 9 하면은 이제 47%가 되죠. 하지만 링컨이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양보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상대방의 적이 44%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었던 당시의 주지사인 일리노이주에서 매티슨하고 싸워서 링컨과 트럼블 진영이 51대 47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년 후에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이때 도움을 받았던 트럼블이 링컨을 지지하면서 링컨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링컨이 활동했던 지역이 여기 이제 오대호가 있고요. 오대호 밑에 지역이 이제 일리노이주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위스콘신주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미시간주가 있고, 이 밑에는 인디애나주가 있고, 오하이오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펜실베니아, 뉴욕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버지니아주와 노스캐롤리아, 사우스캐롤리아, 조지아주. 그다음에 알라바마주,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 그다음에 텍사스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자신의 경쟁자였던 사람들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였던 사람들을 국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 같은 아주 중요한 보직에 임명을 해서 탕평책을 쓰고 인재를 중용하고 화합을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은 타인을 돕고 남을 돕고 멀리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링컨이 테이커, 만약에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내각을 구성할 때 이렇게 경쟁자를 쓰지 않고 예스맨으로 돼 있는 자기 자신의 부하들, 신복들을 썼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지지해준 동료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줄 것이었습니다만은 경쟁자를 쓰면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사익을 포기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게 팀이 되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최강의 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타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이것을 먼저 베풀어야만이 팀이 제대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해당이 되겠죠. 나한테 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동물, 이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을 하고 공감하고 이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때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그러는 동안에 내가 좋은 향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관계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나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고 더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남을 생각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주면서 어떤 내가 좋은 향기를 낼수 있는지,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을 항상 고민해야 봐야 되겠습니다. 링컨이 이제 향한 연설문 중에서 1863년에 게티즈버그 연설이 아주 유명합니다. 남북전쟁 동안이죠. 링컨이 당선이 1860년에 대통령 당선이 됐고, 1865년에 암살이 되었으니까 그 중간인 1863년에 게티즈버그 연설이 있었을 때 링컨의 나이는 54살이 되겠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게티즈버그에서 행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한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연설이 게티즈버그 연설이 되겠습니다. 연설문은 불과 300자도 안 되고 3분 내에 끝났지만은 미국 독립선언서에 기록된 인간 평등의 원칙과 남북전쟁이 의미하는 자유와 평등의 재탄생을 위한 투쟁을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당시 이제 남북전쟁에서 사망자는 전체 25만 명에 달하게 되었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부 지역에서는 반전쟁, 반링컨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링컨은 병사들을 징병을 했죠. 그래서 징병 소집령은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1864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이거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링컨은 1864년에 재선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중에서 에이브라함 링컨호가 있는데 이 배의 좌우명은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티즈버그 연설의 요지는 우리는 모두 적이 아니라 친구이다.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전에 연설문들이 대부분 지루하고 화려하고 복잡하고 뭐 2시간이 넘고 뭐 이랬는데 반해서 링컨의 연설문은 2분짜리밖에 안 되지만은 간결하고 그다음에 참신하고 대담한 명연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